직접 시간별 혈당의 변화를 체크해서 영상 후반부에 함께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당뇨 관련된 주제들을 다뤄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당뇨 환자가 먹기 좋은 음식부터 식단까지 종종 알려드리고는 했는데요. 영상을 참고해서 실제 식단을 잘 만들어서 실천 중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실천이 쉽지 않아서 아직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뇨에 좋다고 하는 음식과 식단, 성분과 당 지수를 보면 아, 이게 객관적으로 당에 좋겠구나 하는 정도는 알겠는데 막상 수치상으로 딱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당뇨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식단이나 식사 혹은 간식들을 가지고 성분부터 특징까지 살펴보면서 실제로 그 음식을 섭취 후에 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혈당값까지 직접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자, 첫 번째 음식은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밥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미보다 잡곡밥, 현미밥이 훨씬 당지수가 좋고 훨씬 우리의 당뇨에 좋은 음식이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성분과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요. 직접 시간별 혈당의 변화를 체크해서 영상 후반부에 함께 확인해 볼게요. 비교를 위해서 섭취한 밥들은 시중에서 즉석밥으로 판매되고 있는 밥들을 선택했고요. 210g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한국 사람은 밥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은 매일같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적인 식단인데요.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탄수화물은 우리의 신체 유지에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죠. 다만 이 밥이라는 것이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식단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건강한 사람에 있어서 밥을 평상시와 똑같이 섭취하는 것은 뭐 별다른 문제가 되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 당뇨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평상시에 먹고 있는 밥의 종류와 양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하루 칼로리 중에서 탄수화물의 적정 섭취 비율은 55%에서 60% 사이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밥이 주식이다 보니까 대다수가 이것을 초과하게 섭취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흰쌀은 정제된 곡식이기 때문이죠. 이 정제된 곡식, 정제 탄수화물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영상을 다뤄본 적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얘기해 이렇게 도정시킨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비타민이나 무기질, 식이섬유가 다 소실이 되고 단순 탄수화물 칼로리만 남아있는 것을 의미해요. 이로 인해서 섭취 시에 흡수가 빠르게 되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올랐던 혈당이 또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오르는 것은 당연히 문제지만 혈당을 빠르게 내리는 것 또한 거짓 배고픔을 일으켜서 식욕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흰쌀밥 그리고 바라현미밥, 잡곡밥 이렇게 세 가지를 다른 반찬 없이 정말 밥만 딱 먹어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혈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같은 회사에서 나온 이 햇반이라는 제품을 그냥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구성성분이나 이런 그람수를 좀 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측표를 보시면 기성품들의 이 특징이 또 의외로 칼로리 같은 거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칼로리죠. 그런데 이 중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나트륨과 지방의 성분이에요. 하지만 당뇨 환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지수와 당부하지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흰쌀밥, 바라현미밥, 잡곡밥 이렇게 세 가지를요. 제가 직접 하나씩 다 먹어볼 거고 그렇게 먹으면서 혈당을 식전 0시 그리고 식후 30분의 혈당 그리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그리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된 후 4시간의 혈당 이렇게까지 해서 혈당을 다 체크를 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마다 측정하는 모든 영상을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아서 한 번에 모아서 보여드리니까요. 자세한 수치나 변화 양상은 영상 뒤쪽에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흰쌀밥을 먹었을 때 시간에 따른 혈당의 변화예요. 두 번째로는 현미밥을 먹었을 때 시간에 따른 혈당의 변화고요. 세 번째는 잡곡밥을 먹었을 때 시간에 따른 혈당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래프는 즉석밥의 종류별로 시간에 따른 혈당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결과를 보면 뭐 의외로 엄청나게 큰 혈당의 차이가 나타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종류별의 세세한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뇨인이 아닌 비당뇨인 기준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수치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처럼 흰쌀밥의 경우에는 빠르게 혈당을 올린 만큼 더 빠르게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짓 배고픔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잡곡밥이나 현미밥은 식후 혈당은 섭취량에 비례해서 상승하게 되지만 돌아올 때 비교적 완만한 형태로 정상까지 돌아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기성품의 경우에는 밥의 종류별로 눈에 띄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이것보다 좀 더 구성 성분을 철저히 현미 위주, 철저히 잡곡 위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겠죠. 결국에는 직접 해먹는 밥이 조금 더 혈당 조절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당뇨인에서도 백미와 현미, 잡곡밥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당뇨인에서는 훨씬 더 큰 폭의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훨씬 더 혈당 반응이 더 빠르기 때문이고 인슐린 반응은 조금 더 느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보다 훨씬 더 큰 변화폭을 갖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비당뇨인 기준으로 봐서도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흰쌀밥보다 잡곡밥이나 현미밥이 혈당관리에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주식이 되는 밥에 대해서 혈당 변화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조금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K였습니다.